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75% 감소한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오히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증권가에서 지금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었는데요. 7천억 원의 그 평균 추정치도 하회하는 6천억 원의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와이프님과 함께 드디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주식와이프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악재에 사야 된다. 그렇죠. 네. 오늘 딱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증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은 네. 사실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실적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지난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 그래서 이미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의 리포트들도 이미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사실 발표가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거는 이미 스포일러가 증시에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 바닥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나 대기하고 있었던 대기 매수세들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 역시도 우리 국내 증시까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그 실적을 이제 최악을 찍게 됐는데 사실 이제 뭐 원인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IT 이제 첨단 기기의 수요 부진이라든지 재고적인 이제 반도체 그런 재고들이 이제 증가한 부분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본다면은 계속해서 반도체 그런 가격들이 다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다운 사이클 속에서 이렇게 업황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무너져 내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달 지금 말에 내놓는 확정 실적에 앞서서 지금 잠정 실적을 내놓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이랑 영업 이익 정도만 지금 공개를 하고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TV 가전 등의 이런 사업 부분별 실적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이 반도체가 수조 원대 이제 적자를 낸 가운데 갤럭시 S23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방어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감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었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오다가 사실상 이번에 감산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감산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감산으로 인해서 경쟁사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업황 반등도 더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계 2위와 3위의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감산과 지금 설비 투자 축소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체력이 좀 튼튼했던 그런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적자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다행히 감산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밝히기도 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업종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반대로 지금 업황이 이제 바닥이긴 하지만 이 업황 회복이 조금 더디게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지금 목소리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2019년도 이후로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성장 산업으로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요의 그런 가격 탄력성 자체가 지금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급의 증가가 결국에는 이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속에서 쌓여있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라면은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은 그런 기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고 또 특히나 아직까지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 역시도 지금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쪽에서 해외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보 심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핵심 정보와 공급망 안정,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어서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다음으로 역시나 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이제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도 기대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업황이 다시금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다가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좀 기대하면서 반도체 업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도래할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 방향성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산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네. 항상 이런 업황 바닥의 시그널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의 패턴들을 좀 돌이켜봤을 때 2015년도에서 2016년도경에도 당시 삼성전자 쪽에서 D램과 NAND 플래시 생산량을 10%에서 30% 줄인 그런 이제 과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해서 반도체 업종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강세 전환이 됐었던 이제 이력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 호황과 겹쳐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전에 2015년도, 16년도 사례를 일단은 봤을 때도 이런 반도체 감산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업종 슈퍼사이클로 이어졌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충분히 증시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사이클의 반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제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6만 원 구간대가 사실 제일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언제쯤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62,000원에서 58,000원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서 평당가를 6만 원 선으로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만약에 주가가 코로나 때 이전에 이제 주가까지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무조건 좀 강력하게 주식을 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주가 움직임들 봤을 때 2019년도 상반기에 36,850원 삼성전자가 저가권 구간 찍어줬었고요. 이후에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4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증시가 하락세가 나왔을 때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6만 원 선 구간이 1차 매수 이제 관점에서 결국에는 봤었던 구간대인데 지금 주가가 6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장중에도 한 5%대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전고점 구간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해 1월달, 2월달 경우에는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올라왔었던 구간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다가 역시나 지금 거래량까지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반도체 그 삼성전자 감산 소식이 결국에는 지금 시세 초입에 정말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사이클 초입 구간에 지금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해 상반기 이내 7만 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회복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만 원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더라도 7만 원 구간 간다면은 수익률 구간이 한 13%, 15% 이제 내외 정도 구간 나오니까 목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금 붙는 거 그 이상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쌤의 전략대로 삼성전자를 좀 6만 원대 구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7만 원 선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슈퍼사이클 이제 진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사이클이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10만 전자 2021년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10만 전자까지는 저는 조금 보수적이고 7만 원을 이제 넘어섰을 경우 8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세가 나오면서 이전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 캔들의 머리 구간까지를 저항대로 보고서 쌍봉 형태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7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지금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시점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제가 방송 이 주식 빅리그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렸었던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출전 종목이었었는데요. 3월 13일 날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오늘 주가 상승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수익률 리뷰 겸 겸사겸사 추가적으로 리뷰를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이제 카바이드 소재 일렉트로드와 이제 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이 실리콘 소재의 그런 일렉트로드와 링 등으로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런 고부가 가치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방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상반기 말에는 반도체 공급망내 재고 조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개선 시 역시나 매출 상승 역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해 이렇게 좀 실적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업 때문이거든요. 신사업 분야를 좀 살펴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링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성장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북미 신규 장비 업체 고객향으로 200억 원의 초중반 수준의 매출을 이제 기록한 것이 지금 현재 실적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의 그런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 전기차 시장이 활발하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 중인데 여기와도 또 관련되어 있는 또 반도체 부품이 있습니다. 보니까 반도체용 탄압 규소 기판 소재를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전력 반도체 단결정 기판을 이제 초고속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반도체 그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술들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는 하나 머티리얼즈 주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달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4만 원대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4만 원대를 지금 돌파하기 시작한 시점이 3월달 구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3월 중순경쯤에 이제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돌파하면서 이 지금 저항 구간이 다시 지지대로 바뀌면서 주가 상승세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이제 노려보자면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2022년도 주가 상승세가 6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구간대까지도 만약에 이제 그 산업 사이클을 타게 된다면 쓰리봉 구간으로 찍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한번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적인 이제 단기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6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후 재공략도 가능하고요.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MK전자를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말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구간에서 단기적인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리뷰 역시나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를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 완료를 했는데 보니까 고성능 칩의 최적 소재인 무연 솔더 합금, 솔더볼, 솔더 페이스트 이런 이제 반도체 부품과 관련해서 관련 특허를 대만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이 솔더볼뿐만 아니라 지금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도 본딩 와이어는 1위를 하고 있고요.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같은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이런 이제 기업들 다 통틀어서 국내외 140여 곳에 이르는 거래처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도 제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이 기업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최근 주가 상승세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낙폭기후의 상승 전환이 지난 하반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거래량이 12월달부터 주고 2월달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캔들이 떴을 때는 사실 이제 기준봉 매집봉이라고 해서 의미 있는 이제 캔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캔들 안에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지금 저항을 주던 16,000원대 구간을 오늘 구간에서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MK전자 지금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제 16,000원 돌파가 중요했는데 오늘 구간에서 종가까지 16,000원 이제 돌파해서 마감이 나온다면 단기 시세는 추가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주봉상에 그 일목균형표상의 음운대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강세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음운대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N자형 패턴으로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구간대까지도 일단은 또 단기 상향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MK전자까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